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원에서 50점을 받은 양민성입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 사이트들의 선생님들의 OT와 맛보기 강좌들을 들으면서 한종철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OT와 맛보기 강좌를 통해 한종철 선생님의 강의가 저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 강좌 중에 자본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평가원의 단서들과 문제풀이 방향들을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른 사설 문제들은 단순히 어렵게만 내고자 하기 때문에 가끔 평가원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자본기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정말 평가원의 단서들과 문제풀이의 방향을 가지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장 평가원스럽다는 말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의 기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예측하신 새로운 단서나 또는 새로운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이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다른 문제들의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과 멘탈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는 한 번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생님을 믿고 반복과 복습을 하다 보니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사고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정 부분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는지 점차 뚜렷해져 갔고 그리고 비슷한 다른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 속 특정 단서들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새로운 단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단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 생각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종철 선생님의 킬러 로직은 단순히 유형에 따른 문제풀이 스킬이 아니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순서를 가르쳐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현역 때 가장 큰 문제였던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 압박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념 강좌와 로직 엔제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통해 시험으로 등장할 수 있는 지역들과 만약에 나온다면 틀리기 쉬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탐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능 생명과학은 그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생명과학을 열심히만 공부하면 충분히 1등급이 아닌 만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많은 암기량과 그리고 킬러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종철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커리를 타면서 열심히 반복과 복습을 통해 내용들을 채워한다면 수능 때 분명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수능 생명과학은 응시생이 정말 많은 과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도 많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본인의 공부량에 만족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매 수업마다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년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고 선생님의 훌륭한 리드 덕분에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 만점이라는 꼬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최고의 자리에서 수험생들의 생명과학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